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뉴스룸이나 그 멋진 방송국에서 있는 것 같은 환경을 여러분들 직접 해서 보다 그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회의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원격 수업에서도 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한 이 방에서 보일 수 있는 예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클래스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이제 제 방, 즉 대면 학생이 있는 방, 교회 같으면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한 20% 정도 오게 되니까 뛰어서 앉아야 되고, 또 오늘도 그 카이스트 총장님이 취임식을 보니까 이제 많은 분이 못 오고 다 그 큰 강당에게 떨어져 앉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축하를 하러 오시는 하객들, 이런 그 대면에 오신 분과 또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보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자료를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는 아주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의 그 프레젠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포인터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긴 제 방에서 저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의자에 직접 앉아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분이든지 선생님이든 프레젠테이션 하는 세미나 룸이든 다 이렇게 하신다고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교실에 있는 것처럼. 또 여기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긴 한데 그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 환경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은 다 자동으로 되고,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자동 스마트 PD가 없이 PD 기능을 하는 지능형 PD 기능의 장비로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국 PD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PPT 파일입니다. 이 장비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파워포인트 파일이 직접 그 이 프레젠테이션 장비, 저희 방송 장치 안에 들어가서 이 파일만 올리면 강의가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안에 있는 줌에 있는 환경, 이제 장치 안에서는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그 비대면 학생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학생들과 이쪽에 이제 대면 학생들이, 뭐 이쪽에는 이제 대면 학생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저녁 때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있는 건데, 이 대면 학생이 있는 그 교실이 함께 나온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직접 올라오니까 선생님은 파워포인트 파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스위칭을 하면서 비대면 학생들 혹은 이제 그 프로젝트 스크린에 학생들이 봐야 되는 장면을 멋지게 보여야 되는가는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자유자재로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앞시 뭐 TV 조선의 앵커의 시선, 앵커의 뭔가요? 또 뭐 손석희가 하고 있는 JTBC에 있는 뉴스룸처럼 자유자재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실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자는 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좋으냐? 그것은 이렇게 제가 그 카메라 쪽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 눈이 여러분 모두하고 눈 맞춤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때 이 화면을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화면 안에 지금 여러분은 제 화면을 보는 것이 교실의 선생님보다 칠판 분리하는 학생들보다 이것이 더 낫게 되고,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도 교실에서 프로젝트로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 것이 실제 수업보다 더 못하지 않다면, 더 낫다면, 이것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집중되게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새로운 이 교실, 다행히 이런 4G, 5G 환경에서 이런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이 비디오 전송 기술, 줌을 통해서 가든
또 커넥트 혹은 웹엑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구글 행아웃 지금 뭐 구글 미드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장면만 만들면 그것이 가는 거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의 혁명을 바뀌는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막을 넣게 되면 바로 이 자막에서 타이틀들이 나가게 되고 파워포인트의 화면에 넣은 노트가 바로 자막으로 나가니까 자막까지도 자동으로 강사가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부에서 포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여러 학회에서 이거 저에게 정말 열심히 했다 해서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스마트 클래스를 이 선생님이 쓰는 장치로 가느냐, 방송국 장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픽도 바꾸고 또 스위칭도 해주고 카메라맨도 하고 만약 이런 것을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면 장비가 아마 7-8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것을 다 하나의 장비에서 완전히 갖추게 되는 이 장비를 하게 되면 무크 미국의 그 여러 무크 컨텐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있고 더 좋은 장비를 더 편하게 선생님이 강의하니까 그냥 강의를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의 그 장비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비싸지 않은 장비 요보다 밑에 것인데 뭐 위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현란하게 하지 않아도 다 멋있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왕 여러분이 한번 강의한 것이 앞으로 10년을 쓸지 100년을 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2000년 후에도 그것을 보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한 번 장치를 해도 좀 멋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그 칠판 그것이 모던이죠. 여기 이제 전자 프로젝터가 나가고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스마트 교실에서 들어가면 스마트 장치를 쓰는 교실이 됐으니까 이런 걸 써서 하는 교실에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의 아쉬움을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많은 의견이 비대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그 대화가 되고 있고 이제는 수업을 오라고 해도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평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아이스와 같이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이 하는 새로운 장치가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문화혁명을 만들 수 있다. 여기는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된다. 이것을 하는 그 강의하시면 아무것도 연습할 거 없다. 그냥 포인터만 가지고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감히 클래스룸의 히스토리에 한 장을 긋는 것이 된다.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그동안 태초부터 한 200년 전에 칠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블랙보드가 없어서 선생님은 우리나라는 이제 서당에서 회초리를 달고 어디까지 공부해와 선생님이 공부할 길을 알려주고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체크하고 마일스톤을 가고 거기서 한문 공부는 주로 이렇게 철학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얘기. 제가 그 영어도 공부할 때 정통종합 영어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돼 있어서 그 읽으면 또 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인생도 배우는 인문학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서당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성경으로 보면 5800년 동안 또 우리 인류 역사로 보면 뭐 320만 년 되는 우리 그 DNA를 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왈송불송한데 어쨌든 빙하기를 중심으로 보면 한 만 년 동안에서 칠판이라는 프레젠테이션 교실이 프레젠테이션 한다 미팅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프레젠테이션이 없었던 시대였다. 교실에는 칠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구글에는 1800년도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사실 US 아미에서 1845년도에 칠판에 초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 초크의 휠링을 전자칠판이 따라가지 못하고, 물론 와콤에서 요새 우리 그 삼성폰에도 보면은 노트, 저도 매일 노트만 써옵니다. 이 노트가 필요하니까. 그 삼성 노트에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싹싹 하는 것까지 오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칠판의 느낌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 칠판이 그 200년 전에 개발하면서도 그 느낌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그 아날로그의 타치는 대단한 그것이고, 아직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칠판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오던 칠판 프레젠테이션 분화가 2006년 유튜브가 이제 구글에 넘어가고, 아이튠스에서 그 EDU라는 채널을 하면서 거기에 이 무크 강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2010년부터 대략 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들이 됐죠. 무크가 뭐 쯔나미다, 강의의 혁명이다, 뭐 여러 교수님들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불과 지금부터 5년, 10년 안에 얘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4G, 5G 네트워크 밴드위스 스피드가 다 올라가고, 하드디스크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싸지고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핸드폰에서 보는 동영상이 동영상 클래스가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수백 배다. 앞으로는 더 많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스마트 그 무크 강의라는 것, 그것이 만약 지금 제가 하는 식의 이런 것이 된다면, 제가 여기 자막을 이제 잠시 여기 그 끄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무크 강의라는 것이 이 4G, 5G의 플랫폼, 이 코로나 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5G 막 그 6G의 특허도 뭐 중국에서 많이 낸다 하는 그 4G, 5G가 상용화되는, 그래서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목마를 하지 않던 시대, 뭐 5G가 꼭 필요한가, UHD가 꼭 필요한가 할 때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갑자기 이제 비대면 수업의 플랫폼인 전송 인터랙티브 멀티 투 멀티, 피어 투 피어가 아니라 멀티 피플 투 멀티 피플이 되는 미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거기에 화면 쉐어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할 수 있다. 놀라운 전 세계의 모든 지구촌이 지금 이 화상의 방식으로 그래도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 그 서당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충분히 줌으로 된다고 보지만, 지금은 시청각 교육 강의 내용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의실로 가야 되고 교실로 가야 된다라고 보면, 이 줌 미팅은 이제 줌 클래스가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줌과 줌을 통하는 비대면 학생들과 이쪽에는 이제 대면 학생이 나오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수업이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보이는 것이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세 개의 화면이 다 나오면서 하거나, 또 뭐 시야를 조금 더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좀 다른 방식, 뭐 이런 화면에서도 보일 수 있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교실처럼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수업이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강의실, 교실의 사이즈는 이제 제가 이 가상으로 만든 교실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 비대면 학생들과 보는 그 학생들이 지금 이 교실이 전 세계 공간을 가고 있고, 또 그것이 뭐 시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이것이 오늘 본 강의 똑같은 것을 내일도 볼 수 있다. 과거의 교실의 수업은 그날 듣지 못하면 못 보는 수업이었지 않습니까? 수명이 그 시간에만 있어가지고 못 보던 것이 이제는 언제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공간 차원의 4차원 강의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교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 줌 미팅으로 하던 수업이 미팅이었다면,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는 것 같았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는 줌 클래스 교실을 만든다. 웹엑스가 웹으로 하는 미팅이라고 하면 웹엑스 클래스가 된다. 그래서 이 교실이 4G로 5G로 전세계 아프리카에도 브라질에도 여러분의 스튜던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저희 이제 다림 와이즈업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과외도 학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블랙보드가 개발이 돼서 왔다면 프로젝터, 전자칠판 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칠판 시대가 2010년까지 그리고 무크 유튜브에 한번 촬영한 걸 놓으면 되는 원격 수업 교실은 우리가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면 원격지에서 본다 이것이었다가 이 실시간 원격 수업, 무크 수업은 원격 수업이긴 하지만 실시간이 아니었다고 보면 이 아이스튜디오 장치를 이용하는 줌, 아이스튜디오 이용하는 다름의 아이스튜디오 미팅, 뭐 짓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드디어 우리는 클래스가 바야흐로 전 세계로 가게 된다.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옆교실에도 또 더 다른 도시의 교실에도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도 브라질에도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강의 혁신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지금 수업 교실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로 이렇게 전송을 했을 때 여기는 수업을 보고 줌으로 하는 수업이고 아이스튜디오로 줌을 옆 교실 했을 때 소위 그 원격지 텔레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이 로컬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하고 투표를 하면 제가 이쪽 학생들이 더 수업이 잘 된다고 도장을 찍도록 할 자신이 다소 있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수업에 그 낫다고는 안 할 수 있지만 강의만 듣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텔레클래스에서 보는 것이 이쪽 로컬 클래스보다 더 집중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선생님 앞에 있어서 선생님 같이 이 교육은 꼭 뭐 강의만은 아니니까 그걸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자기 앞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텔레클래스 강의가 더 낮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의 챌린지는 어떤 것이냐. 아이스튜디오에서 지금 새 밀레니엄,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 대면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의 원격 교실이 만약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합성된 교실이 이 로컬 교실 지금 여기는 저는 지금 이제 그린스크린에서 크로마키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AR 합성 방식으로 보냈을 때 이것이 수업을 더 집중하고 선생님이 크게 나오면서 선생님 눈이 아이 컨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의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동시 눈 맞춤이고 여기는 선생님이 보는 쪽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지금은 이제 작년과 또 달라서 No need to learn 쓰는 법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그냥 선생님 오셔서 여기서 파워포인트 강의하시면 됩니다. 옆에는 줌 학생들이 나오고 이쪽에는 뭐 더 다른 또 다른 클래스를 넣을 수가 있어서 대면 비대면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비대면 여러 군데 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그냥 강의하고 이 바닥 좀 바꾸고 칠판 바꾸고 네, 이름만 선생님 분위기로 그림만 몇 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수업은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실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그런 리얼타임 비디오 레슨이 월드와이드리 가능하다. 그렇게 인터랙티브 수업이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보게 되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화면이 됐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얼굴이 선생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대로 온택트 또 정면, 정대면 이런 것이 되는 수업이 가능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떤 방식보다 더 낫다. 지금까지 유사일에 나온 어떤 방식보다 저는 감히 이것이 최선의 비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한 번 한 수업은 영원히 남는 생명이 있는 강의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장치를 올인원 버추얼 스튜디오라 해서 2000년대부터 방송계에 여러 바람을 일으켜 크게 큰 바람은 아니지만 일으켜 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 기계를 이런 방식을 카피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것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치가 이제는 더 발전해서 이제는 이 장치가 아니라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바로 되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몇 군데의 교실에서도 설치가 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그러나 충분히 방송국보다 더 멋있게 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IS 5000 또 7000은 더 조금 더 멋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게 되는데 간단한 거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 그러나 좀 더 멋있게 가지고 더 기능을 많이 하려면 올라가면 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인다. 그런 것인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 이걸 써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만들고 세 개의 스크린이 나오고 이런 기능들이 올라갈수록 더 많고 일로 갈수록 더 간단한 기능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5개에서 6개의 스크린이 가거나 이렇게 데스크형으로 갑니다. 이 카이스테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초등학교, 경상남 초등학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제 미래교실 수업을 본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업 교실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제 이 장치는 스크린이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줌 학생도 나와야 되고 강의하는 게 나오고 스위처 믹서도 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뭐 다양한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여기다가 이제 뭐 포토샵도 가르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화면이 6개가 될 때 좀 편안해진다 하는 것이 제 경험이고 제 방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앞으로 이제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개인용 조그만 방에서 하느냐, 회의실에 넣느냐, 교실에 넣느냐, 강당에 넣느냐, 사무실에 넣느냐, 또 이동식 스튜디오를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하느냐, 큰 공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를 거치하는 거, 이 산발이 같은 걸 막 그 트라이포드라고 그러죠. 그걸 놓게 되면 결선이 복잡하고 모니터들 여기 파워 넣는 거 복잡하고 장비 들어가고 이 와이어링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비가 장비 가격 이상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LED에서부터 모든 것을 손봐줘서 방송처럼 멋지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급 크로마키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방에 아까 여기 이제 제가 하는 장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스크린 이렇게 하면 여기 바뀌게 됩니다만은 이쪽에 가는 이 방식은 그 이 안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방 바닥은 이렇게 그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저 에폭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저 끝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가서 제 다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다리가 지금 여기 크로마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저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까지 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정말 고화질의 크로마키가 되게 정말 크로마키 하나만 해도 몇천만 원이 되는 기술들을 여기다 넣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하이클래스 그 브로드캐스트 퀄리티의 크로마키. 여기에 애니메이션, 이 트랙리스, 이거 우리가 이 강의가 장면이 지금 이렇게 쓱 들어가고 빠지는데 이것은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빠지고 들어간다. 지금 이 장면은 방송국에서 실제로 만들어내기 매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 이 방송 전문가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카메라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할 정도로 다양한 필드 오브 뷰가 바뀌고 카메라 앵글이 바뀌고 애니메이션이 바뀌고 하는 거에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풀 3D 스페이스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방송을 아는 사람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을 쳐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카메라 마운트 높이 조정, 이 높이가 조정됩니다. 이 안에 다. 왜냐하면 키 큰 사람이 아이 레벨의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맞춰서 카메라가 되는데 이 모니터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모두 이 높낮이 조정 방식이면서 그러면서 튼튼해야 되니까 보조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전부 자체 설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참고로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사실 설계 전공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뜯어고치고 만들고 공장 가서 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1985년도에 컴퓨터 빌 게이트가 창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도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 시대, 컴퓨터 공학이 시작되던 시대,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컴퓨터 뜯어고치고 인터페이스를 달고 기계공학이지만 전자 그 부분까지는 뭐 전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공부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신이 나오고 비디오 컴프레션이 나오고 다 저희가 만든 것은 해외 수출했습니다. MPEG 1, 2, 3, 4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 교과서 뭐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 3D 그래픽 교과서에는 DVMPEG, 다린 비전 MPEG 엔코더가 다 탑재되고 전 세계에 쓰게 되고 CCTV MPEG을 처음 집어넣은 것도 저희들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온 사실 히스토릭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VR 쪽에는 아마 제가 자랑하면은 상당히 많은 자랑 얘기들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합시켜서 이것을 선생님 쓰게 하려면은 아주 편하게 원터치로 가면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거기에 인테그레이션도 카메라 앵글도 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여기 카메라까지를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서 1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미리 져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뭐 배우는데 뭐 금방 하실 수 있고 사용하는 건 바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어드밴스하게 이런 룸도 만들고 그래픽 어떻게 하는 건 이제 연습하시면은 뭐 1, 2주만 하면 전마전부처럼 또 하실 수 있게 쉽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은 이 교실에 넣으면은 클라우드 교실을 만들어요. 그럼 미팅룸에 만들어 놓으면 클라우드 스마트 미팅룸이 되고 사무실은 사무실이 또 강당은 강당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원격지 프레젠테이션을 텔레 우리가 비디오를 한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걸 보고 텔레비전이라고 하잖아요. 텔레비디오 이것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클래스가 된다. 어디든지 그렇게 변한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혁신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제 교실 안에서 써야 된다. 교실의 프로젝터는 요새 얼마나 싸졌습니까? 정말 100만 원만 하면 막 5천 루멘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앞에 스크린 전부 두세 개의 프로젝터로 멋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을 프로젝트 스크린으로 다 달고 영화관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도 제 앞을 보면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저 스크린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한 그 장치니까요. 거기를 보면서 학생을 보고 제가 제 수업을 보고 하는 소위 플립트 티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그 같은 방식이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에도 또 저 어느 김해 있는 초등학교에도 설치돼서 정말 챌린지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업을 편안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박수를 받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전 세계에 선도적인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플립 티칭 방식에 의해서 뒤에서 앞을 보고 학생도 보고 선생님이 학생이 보고 있는 선생님 강의를 선생님이 보면서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만들어서 이 교실에서 이 방식을 썼을 때 이것이 교실 안에 학생들 동시눈 맞춤을 만들어내고 멋진 선생님의 아름다운 영화관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몰입된 수업이 된다. 제가 비디오를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어느 세미나를 하든 부산대에서도 또 뭐 서울에서도 외국에서도 할 때마다 제가 영어가 뭐 아주 플루언트한 게 아니니까 할 때마다 여기서 간단히 찍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비디오를 플레이하면 현장에 제가 있지만 그 세미나를 들은 학생들이 혹은 거기 오신 분들이 끝나고서 박수를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제가 하는 비디오가 뭐 인하대학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현장에 가지만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디오 플레이합니다. 저도 같이 듣고 끝나고 질문 받는 물론 그 강사가 옆에 왔으니까 현장감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이걸로 했을 때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10시 예배를
왜 라이브로 꼭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찍어서 그냥 스크린에다가 교회 좋은 스크린이 많으니까 그때 하면은 더 소리도 좋게, 더 얼굴도 멋있게 나오게 해서 설교를 하면 되는데 굳이 리얼타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해본 결과 정말 박수를 받게 되고, 물론 그 시간에 목사님 같이 있어야죠. 현장에 목사님 있는 거하고 안는 거 차이일 뿐이지 비디오는 거기 나온다. 거기 나오는 순간 목사님이 그 스크린 안에 가서 하는 것처럼 된다. 여기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스크린 안에서 가는 것처럼 한다. 제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광주에서 세미나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아홉 명들이 우리 다른 발표자들이 다 파워포인트 켜놓고 어두운데 프로젝트 조금 흐리니까 다 불을 끄지 않습니까? 강사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그냥 파워포인트 강의를 했지만 나는 이제 저 스크린에 들어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발표 시작할 때 불이 탁 커지니까 하면서 그 제 비디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 우리가 수업을 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선생님 스크린이 여기에 줌이든 우리 다림회사나 아이스든 미팅, 포항공대 가는 비미팅을 써서 여기 나온다고 하면 이 그림이 옆 교실에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줌을 여기 켜놨다면 여기에 선생님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면 뭐 줌룸 같은 건 3개까지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 교실이나 여기 교실 선생님이 여기 계시긴 하지만 이 학생들 선생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질문은 바로 대답이 되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가르치는 방식의 이 교실 수업은 동일한 형태가 다른 교실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격 교실이라는 단어, 소위 텔레클래스가 이제는 가능한 기술이 된다. 이 기술은 텔레클래스 특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이용하는 강의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앞에서 각자의 학생에게 개인 지도를 하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리모트 텔레클래스가 되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은 교실은 이제 친구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지만 스마트 클래스는 이 화면 안에서 친구들과 또 파워포인트와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더라도 그 현장감을 느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임의로 방송국 흉내 내느냐고 이 방송의 그 소위 그 TV 화면이 그리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베즐이. 그래야 방송국 같으니까 거꾸로 이 지저분한 걸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방송 효과가 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방송국 같은 느낌을 옛날 방식의 문제를 베즐이 앞으로 이제 지금 LG도 그 베즐 프리 TV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도 이렇게 방송 같으니까 거꾸로 올드 패션드 기술을 보이는 겁니다. 저거를 뒤에 넣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서 그 줄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에 보면 표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표를 만들어서 그 줄이 있는 거를 Save as PNG에서 여기다 올린 겁니다. 붙인 겁니다. 앞에다가. 그렇게 해서 방송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송 느낌의 스마트 방송 프레젠테이션 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볼 때는 야, 이 방송국 같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래스, 교실에선 선생님이 대면 학생들과 비대면 학생을 가리키는 하이브리드 클래스가 되고 그것이 리모트 클래스에서 다시 실시간 똑같은 화면을 보니까 이쪽 클래스와 이쪽의 차이가 없게 되고 다시 그렇게 들어간 것을 지금 여러분 보니까 학생과 대면 학생 같이 있는 이런 걸로 와서 여기 나오게 되니까 이것이 스마트 클래스가 되는 새로운 스마트 클래스 데피니션을 정의를 다림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것을 인벤트했다. 이것을 전세계 특허로 지금 여러가지를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해서 동영상을 댄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듣기만 한다면, 현장 가서 굳이 실시간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비디오를 미리 무드에다가 혹은 LMS, 클라우드 LMS에, 캐리세아사나 LMS에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5분 듣고 질문해서 확인하고 10분 듣고 다시 질문해 중요한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가 동영상을 매니징하면서 보게 되니까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에 들어와서 저 스크린에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와서 컴퓨터나 타블렛이나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그 화면의 크기가 프로젝터로 하는 것보다 필드 오브 뷰가 더 넓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가면 조금 천천히, 이해가 다 아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25배, 1.5배, 1.7배 쭉 보고서 질문 바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별로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것을 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코스가 있다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1학년 일반 클래스가 100명의 선생님이, 1000명의 선생님이, 2000명의 선생님이 만들어낸다면 그 중에 자기 스타일 걸 골라서 보는 이 무들 수업에 교실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스크린에 올라오는 아, 이 학생이 틀리고 저걸 이렇게 하고 있던가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자 여러분 잠깐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줄게요, 하고서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시 커렉션하고 그 비디오는 다시 무드에 올려져서 계속 누적된, 축적된, 한번 하고 모래성을 쌓듯이 매번 다시 쌓아야 되는, 초과 3칸을 짓고 그 다음 해 또 초과집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필요한 부분만 자꾸 에딩함으로써 강의의 퀄리티가 계속 누적식으로 어댑티브하게 올라가는 그런 교실을 만들게 되면은 무드이 된다. 여기에 줌과 같은 이 아이스 미팅과 같은 이런 화상회의 플랫폼은 디스커션 하는 거 위주로 간다. 그럼 디스커션이 중요하냐, 강의가 중요하냐? 공부는 선생님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냐,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본인들이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냐고 볼 때, 선생님의 마일스톤, 목적은 학생이 공부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학생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되는 이런 무들 플랫폼이나 유사한 LMS를 이용해서 교실에 오면 선생님이 써머리를 얘기하고 학생들이 보면서 혼자 공부를 다 하고 질문만 하게 하고 같이 한번 토의하고 학생들이 잘하는 사람은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해서 선생님이 소위 코치가 되는, 그리고 학생들을 최종 골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는 교실이 저는 아이스튜디오 하이브리드 렉처의 스마트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학교 수업은 제가 해서든 또 다른 사람이 하든 이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미래 교실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더 알려주고, 선생님은 학생의 특징에 맞게 중요한 비디오만 짧게 해서 학생이 빨리 어디를 갈 건가를 인식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방식 PPT로 비디오를 만들 유튜브에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올리고 그걸로 LMS 코스에 약간의 정리를 해서 질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 LMS 코스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클라우드 다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바야흐로 코스에 대한, 이북이 아니라 이 클래스에 대한, 콜스웨어에 대한 이 스마트 VR 클래스들이 창출되고 그것이 유나이티드 스쿨이 되는 첫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스 방식의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이 컨트리뷰션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까지 편안하게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부터 다림의 이 노력을 높이 박수 쳐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셔서 이 장비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 10코스, 20코스가 마구 나오고 한 달이면은 200코스, 300코스가 나와서 과거 어떤 역사상 만들 수 없었던 동영상, 그것도 실제 강의보다 더 나은 것이 만들어지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우수한 공학도로서, 또 그동안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온, 정진해온 순수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하는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제 이름을 걸고 또 저의 애정을 걸고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새로운 기술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선생님 1인이 프리젠터 한 명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랙티브 강의 교실 온라인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의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교실의 혁명, 변화,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